속보입니다. 백두산 대폭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경고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백두산 바로 옆에 위치한 랴오닝성 홍예나 원전에서 이 최초로 원전을 활용한 지역 난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. 홍예나 원전은 중국 다렌시 해안에 건설됐으며 작년과 올해 각각 가동에 돌입한 5, 6호기를 포함해 총 설비 용량은 671만 킬로와트로 중국 원전 가운데 최대이며 연간 480억 킬로와트 전력을 생산하고 있습니다. 이 홍예나 원전의 위치가 백두산과 지척이라서 백두산 폭발 시에 중국의 가장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. 작년 2021년 여름 홍콩의 한 언론사가 중국 장쑤성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 사고가 발생했으며 7명이 실종되고 고농도 방사능이 유출되었다는 기사를 내보냈다가 중국 정부에 의해서 바로 삭제가 되었던 일이 있었습니다. 이 장쑤성에 있는 원전에서 이 작년에 폭발 사고가 정말 있었다면은 중국 장쑤성에는 이 태난 가압수용 5기가 가동 중이며 가압수용 1기가 추가로 현재 건설 중입니다. 문제는 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이 장쑤성 태난 원전이 맞다면 서울과 불과 1000km 안팎의 거리에 위치한 원전이기에 폭발하면 한국에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. 결국 문제는 백두산 폭발 여부입니다. 백두산이 폭발할 경우에는 백두산 지척에 있는 따렌의 홍예나 원전이 대폭발을 할 것이고 그 이후 산동성의 하이양 원전을 폭발시킨 후에 장쑤성의 태난 원전 그리고 상하이의 친산과 핑계산 원전을 차례로 폭발시키면서 그 밑에 산원, 닝더, 푸칭, 장저우, 타이핑링, 링아오, 다야완, 타이산, 양장, 팡천강 원전까지 해안선을 따라서 중국의 모든 원전들은 도미노 대폭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. 그렇다면 중국의 산샤댐은 과연 안전할 것일까요? 우리는 산샤댐 붕괴 이후 그 여파로 인하여 중국의 상하이까지 큰 피해를 보는 것만을 상정하여 시뮬레이션을 만들었지만 백두산이 폭발을 할 경우에는 반대로 상하이의 친산이나 핑자산 원전이 이 백두산 폭발로 인하여 연쇄 도미노 폭발을 한 후에 그 여파로 인하여 중국 쓰촨성과 중국 윈난성 텅충현에 있는 텅충 화산지대의 대폭발이 가능하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. 이 백두산 폭발로 인하여 중국 상하이의 원전과 쓰촨성과 윈난성의 지진과 화산대의 폭발이 발생을 할 경우에는 결국 산샤댐이 붕괴하는 사태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. 과연 백두산은 폭발할 것인가? 이 백두산 폭발로 인하여 결국 중국은 중국 전역이 거의 회복이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. 이를 잘 알고 있을 중국의 지진국가, 중국 정부는 11월 초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 백두산 폭발설에 대하여 누구보다 더 신경을 쓰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. 또한 북한의 7차 핵실험이 북한 이 백두산 폭발에 작든 크든 치명적이든 작은 영향이든지 분명히 백두산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것을 잘 아는 중국 정부로서도 이 북한의 7차 핵실험에 대하여 자제를 촉구하고 있을 것이 분명히 보입니다. 아니면 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가 아닌 다른 국가에서 대리 핵실험을 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것은 결국 전 세계에 북한의 핵무기 관련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형태의 선택은 아니므로 이 또한 과연 사용할 수 있는 패일지는 모르겠습니다. 어찌되었든 이번 7차 핵실험은 전문가들 모두가 북한에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. 물론 한국, 중국, 일본 모두가 이 피해를 함께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.